강의 노트 보니까 진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출제 포인트 지문이 있죠. 이 지문이 많다 보니까 여기 또 시간이 뺏기다 보니까 진도가 좀 빡빡해지네요. 자, 어쨌건 되는 데까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실판 보시면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보고 있고,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동일한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지난 시간은요, 소득만 보았고요, 정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타제와 가격인데, 대체제와 보완제는 얘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안 빠지고 못 씁니다. 그러면 타제와 가격입니다. 자, 타제화의 가격이 거제화가 콜라죠. 거제화 수량을 움직인대. 이때 거제화가 바로 콜라. 콜라의 수량입니다. 자, 하나씩 본 다음에 첫 번째, 대체제면요, 대신 할수 있는 제화죠. 콜라 대신에 뭐 마십니까? 사이다. 그래서 콜라와 사이다. 사이다 가격입니다. 다음에 보완제는요, 서로 간에 상호 보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말해요. 콜라를 항상 마시면 같이 먹는 게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햄버거. 그래서 콜라와 햄버거. 햄버거는 서로 보완제 관계입니다. 이런 타제와 가격들이 콜라를 이렇게 움직이더라. 자, 대체제 보완제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경우에 아파트가 있으세요. 아파트. 또 빌라가 있어요. 아파트와 빌라는요, 대체제다, 보완제다. 아파트 대신에 빌라 사니까 대체제. 얘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아파트, 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또, 예를 들면, 자동차와 휘발유는요,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야. 커피하고 프림은요, 같이 먹으니까 보완제야. 커피랑 녹차는요,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니까 대체제야. 그러면, 자, 대체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니겠습니다. 자, 콜라가 있죠, 거제와. 콜라고 제가 들고 있는 분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이때는 바로 독립제라고 불러요. 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분석 하나만 하시면 안 돼,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대체제로서 사이다 값이 너무 비싸요. 사이다 값이 비싸면 사이다 안사 먹잖아요. 그래서 사이다 안사 먹고 대신에 뭘 많이 마신다? 콜라를 많이 마신다.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따라서, 자, 사이다 값 비싸니까 사이다 안사 먹고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정리하면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자, 화살표가 같이 움직이죠.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혹시 네모 안돼 있어요? 네모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례. 비례.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에서 대체제만 나타나면 무조건 뭐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무조건 비례관계 대체제는요. 문제 지문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뭐 콜라세 떠올리면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수요 대체제 나왔다 무조건 뭐 증가하면 증가한다라고 바로 푸시 됩니다. 다음 보완제입니다. 자, 보완제로서 햄버거 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햄버거 안사 먹지. 적게 먹어요. 햄버거 적게 먹으면 콜라도 어떻게 마신다? 같이 적게 마신다. 햄버거 비싸니까 햄버거 적게 먹고, 햄버거 적게 먹으면 콜라도 같이 적게 먹더라. 자, 결론적으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화살표를 잘 보게 되면 비례, 반비례. 반비례. 네모 되어 있죠? 반비례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수유에서 보완제만 나왔다면 예를 들면 큰일 나요. 무조건 뭐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무조건 반대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를 그림으로 확인.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얘는 대체재 가격 상승하락.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증가한다. 증가, 증가.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얘는 대체재 가격 상승하락.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도 감소한다.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묻는 게.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얘가 전부 다 시험 지문들입니다. 자, 보완제는 조금 유의합니다. 수요가 증가하죠. 보완제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얘는 보완제 가격 상승하라.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그저 수요가 증가한다. 예. 보완제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수요 감소잖아요. 얘는 보완제 가격 상승하라.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저 수요가 상승이죠. 얘가 상승하면 그저 수요가 감소한다. 다시 타지어는 대체재 보완제인데요. 그러면 공급에도 있잖아. 대체재 보완제. 자, 수요는 바로 정리됐습니다. 수요에서 대체재는 무조건 비례 반비례.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공급 넘어가면 편하게 속 편하게 무조건 뭐 반대였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왜 사고 판단가 서로 상대적인 반대 개념이잖아. 그러면 공급에서 대체재는요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수요가 뭐지 반대 해석입니다. 그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다시 공급에서 보완제는요 앞에서 봤으니까 공급에서 보완제는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 그래서 제가 늘 공급하게 되면 공급은요 별 필요가 없잖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자꾸 대체재 보완제는요 집중적으로 수요만 묻습니다. 공급이 낮다 치면 다 나올 거 없어요. 수요가 그냥 반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거꾸로. 자, 기호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소비자의 예상이다. 소비자가 뭘 예상하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얘기가 담뱃값이다. 자, 정부가 다음 달 6월 1일부로 담뱃값을 지금 4,500원인데 각당 만 원씩 올리겠대. 그럼 오른다고 계산하면 담배를 사재기 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 담배를 사재기 하자. 뭐죠?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사재기를 우리 용어로서는 전문 용어로서는 가수요다. 가수요. 가수요. 가수는 오른다고 예상하는 겁니다. 사재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까지를 그래프로 확인.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 오르기 전에 이만큼 사재기합니다. 거꾸로 가격이 내린다고 예상하면 가격이 내린다고 예상하면 내릴 때 사겠지. 이때는 그만큼 안 산다. 수요가 감소합니다. 유의할 점은요. 자, 여기까지 보았다면 여기서 공급자 예상입니다. 얘는 무조건 반대 예상입니다. 반대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른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은 막 살려고 해요. 파는 사람은 안 팔겠지. 공급자는요 오른다고 예상하면 안 팔아요. 창고에 숨겨놓고 안 판대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힘이 별로 안 나와.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공급에서 대체재 보완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만 딱 정해놓고 수요가 거꾸로 반대해서 가시면 돼요. 자, 다시 금리. 바로 정리해버리죠. 상식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 증가 감소. 수요? 감소죠. 그럼 또 그림으로 확인.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 상승일까요? 금리 하락일까요? 예,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지.
거꾸로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지. 예. 세율. 세율이 오르면요. 상승하면 수요 증가 감소. 감소. 그렇게 해볼까요? 만약 수요가 증가하면요.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예, 세율이 인하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지. 거꾸로 세율이 인상하면, 인상하면 수요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우측 이동 또는 수요 증가, 얘는요 좌측 이동 또는 수요 감소. 이 문장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얘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문은요, 이따가 지문 정리하잖아요.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 자꾸 연습할 겁니다. 좀 이따 연습해요. 자, 그래서 결론. 그제와 가격만이 곡선 상위 이동이고 수요일이 항의 변화라고 불러요. 그제와 빼고 나머지 모두가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틀림없어요. 원래는 여기서 얘는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다면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이제 공급 나머지 공급. 공급입니다. 자, 공급도 마찬가지로 그제와 가격은 공급 양의 변화 곡선 상위 등이다. 예를 들면 자, 여기다가 콜라 대신에 아파트를 집어넣죠. 아파트를 짓는 공급자가 누구죠? 건설회사. 지금부터 간단히 그래프 그려봐요. 그래프. 여러분이 아시는 공급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이죠. 우상향. 예를 들면 어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이때 아파트가 5억 하더라. 5억 잡을게. 자, 5억 할 때 1000세대 지어야지. 요즘을 A죠. 1000세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서 아파트 값이 껑충 올라갑니다. 5억에서 7억으로 상승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많이 짓는다, 적게 짓는다. 많이 짓죠. 이만큼 B점으로. 1500세대를 짓자.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봤을 때 A점은 얼마? 5억일 때. B점은 얼마? 7억일 때. 그래서 5억에서 7억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런 변화가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가 되고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그럼 다시 그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좌측으로 이동한대요. 이렇게 곡선 자체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동하더라. 얘가 바로 공급의 변화가 되고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 이동. 그럼 바로 연습해봐요.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예를 들면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요즘 실무선 난리예요. 전국이 이 철근부터 해가지고 건축 자재값이 너무 올라 심각합니다. 요즘 건설이 상당히 지금 난리 났어요. 땅값도 올라갔지. 자재값도 지금은 1, 20%가 아니야.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걱정이 많이 돼요. 자, 이렇게 요즘 분위기가 너무 올라가. 올라가면 공급 증가 감소. 감소. 그림 확인. 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예,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예, 다시. 요소 가격이 너무 비싸. 비싸하면 공급은 감소가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다음에,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공급 증가 감소. 공급은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술 수준의 향상입니다. 현상. 다음에 금리. 만약 금리가 상승하면 요즘 분위기죠. 자꾸 오르잖아. 그러면 공급 증가 감소. 감소. 네, 되시겠죠? 그래프 봐요.
만약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요, 금리 상승이다, 금리 인하다. 금리가 인하되면 공급은 늘어나겠지. 거꾸로 금리가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가 되겠지. 되시겠죠? 모두가 곡선 자체이동, 공급의 변화가 돼요. 마지막으로 세율. 세율이 인상이 되는데 공급 증가 감소? 감소. 넣게 되면 이렇게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세율 인상이다, 세율 인하다. 예, 인하가 되면 공급 증가. 거꾸로 세율이 인상이 되면 공급 감소.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공급도 마찬가지로 거제화만 곡선상이동, 공급양이 변화가 되고 거제화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공급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자 원래 이 파트만큼은요 시험은 거의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왔으면 좋아요. 굳이 여러분들이 실속이 없잖아. 다만 가장 헷갈리는 게 뭐지? 대체제와 보완제. 가장 포인트입니다. 대체제와 보완제. 그래서 대체제는 수요만 나왔다면 뭐지? 비례 반비례?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예. 자, 여기까지 연습했으니까 지금부터 문제 확인해. 문제 지문. 지금 보면서 한번 더 다져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풀었죠. 2번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로 파기된다. OX. 맞죠?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수요는 유효 수요로 봅니까? 안 봅니까? 자, 다시 봐요. 요거 안내 가수요. 가수요가 뭡니까?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 사지가는 거잖아. 그러면 가수요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삽니까? 없어서 삽니까? 있으니까 사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유효수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지불 능력을 갖추면 얘가 바로 유효수요가 돼요. 그럼 가수요는 사지가는 거니까 살 의사가 있잖아. 돈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가수요는 유효수요로 본다. 본다. X입니다. 가수요도 자, 둘 다 갖추니까 유효수요. 본다. X. 2번, 3번, 4번 세 개 묶어주고요. 2, 3, 4번. 2, 3, 4번이 바로 유량과 저량을 묻습니다. 유량, 저량. 자, 그러면 2번. 2번은 끝에 보니까 유량을 묻네. 기간, 유량. 부동산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유량, 저량. 유량. 임대료 수입은 유량. 신규 주택 공급은 유량. 주택 거래량은 유량. 5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끄럽게 넘어가면 이제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3번. 얘는요, 기출 문제인데 좀 생소할 거예요. 하지만 시각을 넓히는 게 좋아요.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자, 봅니다.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문제 푸는 포인트, 맥락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현재 동그라미, 현재. 그럼 현재는요 유량을 가리켜요, 저량을 가리켜요. 현재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하니까 뭘 떠올려? 저량, 저량.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존재 동그라미 존재. 존재가 뭐냐면요 공급을 말해 공급. 이미 주택을 지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지? 저량 공급이 얼마? 1,500. 되시겠죠? 저량 공급 1,500.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과로 남았대. 이 말은 뭐냐면요. 자, 1,500만 채를 아파트를 지었잖아. 지었잖아요. 근데 100채가 공과로 남았대. 안 팔렸잖아, 공시에. 그러면 몇 채를 사갔다는 말입니까? 1,400만 채를 사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400만 채가 사갔다, 수요했다는 말입니다. 1,400을 사갔대. 따라서 100만 채가 공과로 남았다면 현재 하니까 뭐지? 저량. 저량. 이 주택 저량하니까 이때 현재 주택 유량하니까 틀렸지. 주택 저량이지. 주택 유량이 아니고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가 돼요. 아시겠죠? 문제 보시면서 아 이것도 현재 하니까 저량을 묻는 거구나. X입니다. 22회 때 문제를 옮겨왔습니다. 22회 때 기출문제예요. 4번, 4번.
자,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란 기존 주택의 계량 보수. 밑줄입니다. 기존 주택의 계량 보수. 자, 기존 주택을 수리하고 보수한다. 얘는 뭐죠? 특정 시점에서 수리 보수하잖아. 그러니까 주택 유량이 아니고 주택 저량. 저량. 저량입니다. X. 5번.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얘가 뭐죠? 이거잖아, 이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죠? 수요 법칙은 뭐예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비례 법칙이니까 반비례 법칙입니까?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으니까 뭐지? 반비례 법칙이죠. 수요 법칙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서 수요 법칙은 묻는데, 임대료가 상승하면 비싸다고 했죠. 그러면 대체 효과와 서로에 의해서 수요량은 그만큼 늘어난다 아니고 줄어든다. 왜냐?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얘도 기출 문장이에요.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요량은 늘어난다, 틀렸고 줄어든다. 수요 법칙을 묻습니다. 6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면 이는 수요량이 변합니까? 수요이 변합니까? 수요량이 변하죠. 얘가 뭐지? 거제와 가격. 거제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제와 아파트 거제와가 상승하면 거제 수요량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변하다. 맞습니다. 옵니다. 7번, 8번 묶어주고요. 대체재와 보완재를 묻는데 한번더 빠르게 확인합니다. 보완재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대체재는 비례. 그럼 바로 문제 풉니다. 7번.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는 감소한다. OX. 맞죠? 오, 반비례. 옵니다. 바로 풀어야 됩니다. 8번. 대체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당기재와 빌라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우측이든 좌측이든 옵니다. 9번. 빌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기대 동그라미. 집 한번 볼까요? 요거. 기대된다. 예상한다. 예상한다. 그러면 많이 살려고 하겠지. 수요 증가 감소? 증가죠? 5입니다. 10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이거 뭐 공급 법칙이네요. 공급 법칙.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5. 공급 법칙은 비례 법칙이잖아요. 5입니다. 11번 풀었죠. 완전 경쟁시장에서 한계비용 이꼴 임대료 이꼴 평균비용이 모두 일치하면 균형 조건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 풀었으니까 5가 되고. 3번 문제 계속 달립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 결정률에 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 옳은 것. 1번 아파트 수요 결정. 제가 한번 볼까요? 아파트 수요 1 묻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수요를 움직이는 묻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묻네, 전부 다.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은요, 1번부터 끝까지 전부 다 묻는 겁니다.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 그러면 부동산 가격, 인구수, 소득, 다른 부산 가격은 대체재 보완재를 말하겠네요. 정부 정책, 이자율, 세금, 공급,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있다. 모두가 수요를 움직입니다. 옵니다. 2번은요, 끝에 보니까 수요 감소. 수요 감소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이죠. 요거 뭐, 수요 감소를 묻습니다. 공포상 규제는 수요 증가 감소. 감소. 부산에 대한 중과세는 수요 증가 감소. 감소. 고금리는 수요 감소. 자, 다음 문장 밑줄 아세요? 대체 투자 대상의 호경기 괄호 주가 상승 밑줄. 이거 뭐냐면요. 자, 대체 투자이면 부동산 대체 투자가 주식이지, 주식. 자, 주식이 호황이면요,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가 맞아요. 옵니다. 2번요, 아, 3번요. 3번은 끝에 보니까 수요 증가를 묻네요, 수요 증가. 핵가족과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죠.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 소득 향상은 수요? 증가. 대체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모두 맞죠? 옵니다.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까지 OX. 자, 부동산 가격 밑줄. 얘가 뭐죠? 거제와 가격. 거제와 가격은 수요 곡선 이동이 아니고 수요 곡선 상으로 이동하죠. 상자가 빠졌네.
얘도 기초 문장이에요. 자, 상자가 빠졌습니다. 수요곡선 상으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수요곡선 자체가 변한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이다. 두 군데가 들었습니다. X. 5번. 당의 재화 가격. 얘가 바로 그 재화 가격이죠. 그 재화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선 자체를 이동한다가 아니고 공급곡선 상으로 이동하죠. 상으로 이동한다. X. 6번.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면 공급이 변화하면서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OX. 맞죠? 다른 요인은 모두가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7번. 기출문장이네요. 부동산의 초과 공급. 자, 공급이 넘치면 가격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니까 임대료 하락 맞습니다. 초과 수요. 사자가 많으면 임대료 상승하라. 사자가 많으면 임대료를 상승한다. 맞죠? 옵니다. 8번, 9번 묶어지고요. 8번, 9번. 8번, 9번은요. 집 한번 보세요.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잖아.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잖아요. 얘를 우측, 좌측 안 묶고 우상향, 좌상향 묶습니다. 말을 좀 꼬아가지고요. 8번. 주택에 대해서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죠. 보완재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요. 수요곡선의 우상향으로 이동, 우하향으로 이동.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맞죠? 다시. 자, 얘가 수요 증가잖아요. 수요 증가니까 얘가 다른 말로 우측 이동이죠. 우측 이동. 다시 얘는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올라갔으니까 뭐지? 상향 이동이지. 합치니까 무슨 이동? 우 상향으로 이동한다. 해서 우 상향으로 이동한다. 자, 우측 이동, 우 상향도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O가 돼요. O입니다. 9번. 생산 요소가 하락하면 공급 증가 감소. 증가.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공급곡선은 우 상향으로 이동, 우 하향으로 이동. 집번 봅니다. 얘가 공급 증가잖아. 우측 이동 맞죠? 상향 이동이다. 하향 이동이다. 여기서 내려갔잖아. 무슨 이동? 하향 이동. 하향 이동. 합치면 뭐? 우 하향으로. 합치면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우하향. 따라서 틀렸습니다. 우상향 틀렸고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공급증가는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X. 요즘은요. 우측 좌측을 안 묶고 이렇게 수요증가는 우상향으로 이동. 공급증가는요. 우하향으로 이동. 이렇게 묻더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속지 말이 말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수요 공급 교재는 모두 끝났고요. 자, 이제 탄력성 넘어가죠. 탄력성. 자, 탄력성은요. 바로 강의 노트북입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북. 자, 강의 노트북 보시면요. 탄력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로 1번과 2번까지 나와요. 1번은 의의가 나오고 2번은 공식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강의 노트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비교표 있죠, 비교표. 잠시, 비교표를 잠시 보시면, 비교표. 자, 비교, 정리표를 보시면서, 탄력성은 뒷페이지 맞죠, 뒷페이지. 앞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요 공급 결정에는 이미 다 설명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보게 되면, 대체재 하면서 네모두개 보이죠? 이거 넣을 수 있겠죠. 대체재는 비례 반비례. 비례. 보완전의 비례 반비례, 반비례.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보시면 탄력성. 수요 탄력성은 너무 중요한데, 공급 탄력성은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목차가 3개 나와요. 1번 의. 자, 의 보게 되면 2줄, 4줄 공식이 보이죠? 요걸 오늘 공부하고요. 또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소득, 탄력성, 교차서 표 있죠. 여기까지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오늘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타르성 크기의 결정 요인과 3번 기업의 총수의 관계 있죠. 2번하고 3번은요. 다음 주부터 나갈 진도가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의의하고 소득 교차 타르성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텔렉스입니다. 첫 번째 의의가 나와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두 번째 종류가 나와요. 자, 그러면요. 강의 노트에서 종류 보니까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자, 먼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데.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얘는요, 이론 지문도 중요하고 계산 문제도 너무 잘 나와. 탈락성은요, 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먼저 의의부터 볼게요. 자, 탄력성은 자, 원래는 물리학 용어인데요. 물리학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반응이 달라지더라. 자, 이것을 비율로, 퍼센트로 표시한 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그러면 학교로는요, 어떤 충격?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줘요. 그러니까 반응은요, 수요량이 반응을 보이더라. 수요량이 변화합니다. 이것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충격 반응 있잖아요. 얘를 분자 분모로 표시하면 분자 분모 충격이 분모가 돼요. 충격 반응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충격을 100을 줬는데 반응도 100이래요. 무슨 말이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네. 그렇잖아요. 그럼 충격이 100인데 반응도 100이잖아요. 얼마가 돼? 1. 이것을 이때를 바로 탄력성이 1이다라고 불려요. 강의 노트 나와 있잖아요. 괄호 어떻게 읽어요? 단위 탄력적이다. 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200이라 더블로 크대. 그럼 다시 넣어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200이래. 얼마가 나와요? 2. 그럼 얘는 1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탄력성은 1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이다 라고 불러요. 혹시 탄력적에다가 화살표 괄호 돼 있죠? 괄호. 그럼 탄력적이면요. 화살표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반응이 크다는 것은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민감한 반응이. 그래서 탄력적이다는 것은 반응이 크대. 이어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무한대로 크대요. 따라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무한대로 크대요. 그 값이 얼마가 나와요?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고요. 극단적이죠. 이때는 완전 짜만 넣어주면 돼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적어요. 50밖에 안 된다. 숫자를 넣게 되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50이다. 얼마? 0.5.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단례성이 1보다 작다. 이러면 비탄력적입니다. 또 강의도 되는 화살표 되어 있죠.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반응이 작다는 것은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민감한 반응입니다. 아, 둔감하죠. 예, 둔감하다. 자, 마지막으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제로다.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제로가 된다. 값은 0이 돼요. 이 값으로 단례성은 0이 된다. 극단적이죠? 완전자가 붙어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결론.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기준에 얼마? 1. 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에서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극단적이면 예외가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탄력성은요, 탄력적, 비탄력적으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자,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지어 볼게요. 자, 이때 충격이 가격을 따라서 가격 대신에 뭘 집어넣지? 소득을 집어넣죠. 소득이 변화해도 얘가 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소득만 놔두면 두자 뭐 정열. 예. 소득이 증가할 때 정열.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가 되고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재가 되고요. 따라서 소득이 변할 적에는 뭐지? 이렇게 정렬에 따라서 변화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소득 탄력성. 지금 보세요. 첫 번째는 뭐지? 가격 탄력성. 네? 두 번째는 뭐지?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소득 싹 지워버리고요. 요거 대신에 타지와 가격. 타지와 집어넣을게요. 타지와는 대체재 보완제 아시죠? 네. 자, 대체재하고 보완제가 있잖아. 대체재는 비례 반비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재와 수요가 증가한다. 비례 관계. 보완제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재와 수요가 감소한다. 반비례. 그래서 타지와 가격에 따라서 또 변화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얘를 가리켜서 뭐? 격차 탄력성.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격차 탄력성.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탄력성 종류가, 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격차 탄력성인데, 그러면 계산 문제건, 이론 문제건, 소득 탄력성만 나왔더라면 무조건 뭐? 정렬. 정렬 확 뚫려야 된다. 교차 탄력성 나왔다면 무조건 뭐지? 대체제와 보완제. 뚫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얘를 풀어서 봐요. 얘를. 탄력성은 다음 주도 공부하지만은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부터 바로 정리하죠.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각각 분자 분모 공식 나와 있죠. 얘가 너무 중요해요. 이걸 따로따로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공식은 편하게 생각하세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다. 그러면 이때 제목이 뭐죠? 가격 탄력성. 제목이 그대로 분모로 와요.
분모로 와요. 그러면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 뭐지? 가격 변화율. 얘는 뭐지? 소득 변화율. 그러면 교차자산 뭘 떠올리라고 했지? 대체재와 보완재잖아. 항상 뭐지? A재, B재. 이렇게. A재, B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무조건. 이때 A재, B재가 콜라와 사이다라면 대체재. 콜라와 햄버거라면 보완재. 항상 교차는요, 요 단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격 변화입니다. 자, 분모 따로 하셨죠? 그래서 소득만 빼고는 전부 다 가격 변화율인데 교차만 뭐지? A제, B제가 들어가. 분모는 공통점 뭐지? 제목만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다음에 분자. 분자는 똑같아. 요거잖아.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분모가 충격이 되고 분자가 반응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서로 비교하시면 빨리빨리 정리가 돼요. 계속해서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와야 됩니다.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이 공부했듯이 수요 법칙은 가격이 비싸면 반대로 적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요 법칙은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항상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무조건 언제나 음수 마이너스, 음수 값이 나와 마이너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무시해야 됩니다. 부호를 무시하는 게 뭐지? 절대값. 절대값. 가격 탄력성이 얘만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이니까. 예. 무조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부호를 무시하자. 절대값. 그래서 얘는 기준이 나왔잖아. 기준이 뭐지? 1. 1이잖아요. 기준이 1이 되고 1이 되면 뭐라고 할지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이 되고 1보다 작으면요.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항상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부호를 무시하고 기준은 얼마? 1. 여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이어서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 자, 지금부터 계속 그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 얘를 잘 따라가야 돼요, 얘를요. 소득 탄력성은 정렬, 정상재 열등재. 소득이 증가할 때,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공부했잖아.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렬 무슨재? 예, 정상재. 증가, 증가. 수요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정렬 무슨재? 열등재. 열등재.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중립재. 중립지. 따라서 요 화살표 그림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예. 항상 요 공식은 얘가 딱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감소하면 열등재, 변화가 없다 중립재.
그러면 가격 타당성 기준이 1인데요. 1인데 나머지는 둘다 기준이 0이다. 0, 0이다. 자, 보세요. 소득 타당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부가 플러스 맞습니까? 0보다 큰 플러스 맞잖아요. 이 플러스가 뭐지? 증가하면 증가한다. 그러면 얘가 무슨제? 정상제. 따라서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니까 증가 증가 무조건 0보다 크다 플러스가 돼요. 0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얘가 뭐지? 증가하면 감소한다.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러면 무슨제? 열등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계속 나와 계속. 그러면 0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무슨제? 중립제. 근데 중립제는요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머니까 힘이 안 나와.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은요 화살표를 다 그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럴 때 0보다 크면 증가 증가 정상제, 0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다. 바로 1등제를 가르친다. 자, 지금부터 응용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례 잘 따라오세요. 얘가 지금 다 구구절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소득이 10% 상승합니다. 10% 상승.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도 5% 증가하더라. 이제 퍼센트 지워버릴게요. 자, 소득이 10% 상승, 증가할 때 수요도 5% 증가했다. 증가, 증가잖아요. 약분하면 얼마? 0.5. 그러니까 얘는요, 0보다 크잖아요. 예? 네? 뭐지? 플러스지. 무슨 제? 정상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가 5% 증가하더라. 숫자 넣으니까 0.5가 나왔잖아요. 0보다 크니까 무슨 제? 정상제. 그러니까, 자, 얘가 시험 지문이 되고. 얘가 시험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 그리고 정답은 요거하고 요거 같이 물어서 묻거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오면서 1번 0.5 정상제가 정답이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항상 얘가 잘 나와, 얘가. 한 번 더. 소득이 10% 증가합니다. 근데 수요가 8% 감소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값이 얼마? 마이너스 0.8. 되시겠죠? 그럼 얘는 이제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지. 그러면 무슨 제? 열등제. 얘가 심지문이고, 얘를 답을 찾으면 돼. 연습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증가, 증가네. 한 순간 뭐, 정상제예요. 숫자 넣게 되면 값이 나오겠지. 증가할 때 감소하더라? 열등제. 답이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앞으로 계속 7월, 8월 계속 풀 거야. 계속 풀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만 나왔다면 소득이 증가할 때 증가하면 정상제, 감소하면 열등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중립제. 다음에 교차 타당성은 무조건 A제, B제가 나와야 됩니다. 두제와 두제와 AB. 그러면 이 관계가 이제 대치제면 보완제겠지. 화살표 잘 따라오세요. 다시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셋 다 모두 가능해요. 그럼 얘는 또 따라오겠네요. 증가, 증가하면 비리 관계네. 대체제다, 보완제다. 대체제. 예, 대체제. 대체제. 증가할 때 감소하면 반비리 관계네. 대체제, 보완제 뭐? 보완제. 예, 보완제. 보완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독립제. 잘 따라오시네요. 얘를 집어넣자. 기준이 0이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크다는 거는 플러스잖아. 그럼 증가, 증가를 말해. 그러면 무슨 제? 대체제. 대체제. 0보다 작으면요, 말.
당연하지. 그러면 정감이 감수한다. 반비례 관계를 말해. 얘는 무슨 재? 보안재. 0이 되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지. 무슨 재? 독립재. 근데 독립재는요. 우리 시험과 나눠 하는 게 아니야. 무시. 자, 여기까지 가놓고 이제 또 다시 요거 지문 연습입니다. 시험 지문에서 무조건 A제가 나오고 B제가 나와요. 또는 A제가 나오고 C를 넣을 수도 있겠네. C제가 나와. 이거 서로 다른 제가잖아. 이런 순간 지문은 뭐지? 대체되면 보안지지. 자, 지금부터 숫자 넣어요. A제 가격이 10% 상승합니다. 이때 B제 수익이 5% 증가하더라. 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시험 지문이야. 그러면 이제 값이 얼마가 돼요? 예, 0.5. 그러면 이때는요, 증가 증가하니까 대체재다 보안재다. 예, 대체재. 그러니까 값이 0보다 크잖아. 그래서 0보다 크면 무슨 재? 대체재. 무슨 말이지? 증가 증가하니까 대체재. 다음에 A제 가격이 10% 상승해요. 이때 C제와 수량은 8% 감소하더라. 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0.8. 얘는 0보다 작은 거잖아요. 0보다 작으면 대체재다, 보안재다? 보안재. 보안재. 증가할 때 감소하면 반비례다, 보안재. 값은 마이너스 0.8이다.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얘를요. 얘가 처음부터 심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이론 지문 계산 문제 결국은 요름을 한꺼번에 비교해야 돼. 한꺼번에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한 개만 먹고 두 개 엮어서 물어. 엮어서 물어. 또 엮어서 물 수도 있고요. 계산 문제는요. 자, 여기까지 보았고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탈레성은요 종료. 요 세 가지가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할 거야.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남은 게 있죠? 네 줄 공식. 요거 풀고 마치겠습니다. 네 줄 공식. 자, 네 줄 공식입니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노트에는 나와 있잖아. 옮겨서 볼게요. 이렇게. 자, 가격 탈성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다시 네 줄로 옮긴다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얘는 분모가 원래 가격이고요. 분자는 가격 변화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가격 변화율이 됩니다. 비율이 돼요. 다시 얘가 다시 분자 분모. 얘가 분모가 원래 수량입니다. 다음에 분자가 수량의 변화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얘가 되고요. 그럼 항상 얘는 반비례 법칙 음수값이 나오니까 무조건 뭐 절대값. 네줄 공식. 다시. 가격 대신에 소득 집어넣으니까 소득 탈성이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 얘를 싹 지워버려. 원래 소득, 소득 변화분. 그러면 소득 탈성입니다. 따로 한결 필요가 없어요. 다시. 교차 탈성은요. 뭘 집어넣으면 돼? A제, B제. 근데 여기다가 A제 집어넣고 B제 집어넣으면 똑같은데 A제 B제만 집어넣으면 교차 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굳이 안 갈 거 없어요. 원리만 살짝 이해해 주면 돼.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가격 탈수 많이 물으니까 일단 이해는 쉽게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네줄 공식, 네줄 공식. 그래서 네줄 공식에 대한 요 문제가 오늘 지문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마 4번이요, 4번일 겁니다. 자, 문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제 풀고. 4번 문제. 어떤 부동산 임대료가 자,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승할 때 수요량은요, 2000에서 1500제곱미터로 감소했대요. 이때 수의 가격 타락은 얼마인가? 바로 단 원래 가격, 최초 가격 기준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분석합니다. 문제. 자, 가격 또는 임대료입니다. 자, 가격이 처음에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이잖아요. 100에서 얼마? 120만 원으로 상승했죠. 이거 만점 뺄게요. 보시겠죠? 그러니까 수요량은 100일 때 2000제곱입니다. 오르니까 얼마? 1500입니다. 그럼 100에서 2000일 때 150 올리니까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었잖아. 문제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숫자가 이걸 다 보니까 숫자가 두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계산 문제가 딱 보자마자 숫자가 두 개만 나와. 두 개만 나오면 도조 공식입니다. 두 개만 나오면.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 네개 나왔잖아. 이때는 네조 공식이야. 되시겠죠? 네조는 조금 복잡하잖아요. 우리 시험은 두 개가 많이 났을까요? 네 개가 많이 났을까요?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두 개가 많이 나왔어. 그럴 때 풀어야 된대 말입니다. 두 개는 부담이 적잖아요. 앞에 네개 나와버리면 골 때립니다. 아시겠어요? 시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당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시 가격이 100에서 110 올랐잖아. 변화분은 얼마? 20. 상승하라. 상승. 되셨죠? 이럴 때 수요량은요, 2000에서 150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변화분 얼마? 500인데 증가 감소? 감소. 끝났습니다. 근데 항상 얘가 무슨 함수? 반비례 법칙, 여기 함수, 무슨 음수나 음수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부를 무시하세요. 절대값이니까 부무시 됩니다. 여기까지 분석하시면 돼요. 분석 끝났으니까 이제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숫자만. 자, 첫 번째, 원래 가격은 100입니까? 120입니까? 100. 좋으시네요. 원래 가격 100이다. 가격 변화분은요? 변화분 얼마? 20. 다음에, 원래 수량은 2000이다, 1500이다. 2000. 변화분은요, 얼마? 500이다. 그러니까, 문제만 무슨 딱 끝나버리면, 숫자만 넣어주면 끝나는 계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손에 익어버리면 점수를 그냥 얻는 겁니다. 계산은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무조건 정답이 나와요.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때는요, 최대한 약분부터 먼저 약분. 약분이에요. 약분하면 4분의 1. 약분하면 5분의 1. 약분되어 있잖아요. 다시. 여기서는요, 정리하자면, 안쪽, 내항끼리 곱하면 얘가 분모가 돼요. 바깥쪽, 외항끼리 곱해주면 얘가 분자가 돼요. 그럼 정리되겠네요. 분모가 얼마? 4. 분자가 얼마? 5. 이제 계산해서 계산기로 5 나누기 4 하면 되겠네요. 얼마가 나오지? 1.25. 얘는요, 탄력적, 비탄력적.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그래서 4줄 공식도 얘도 몇 번 풀면요, 별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다만 숫자만 4개 될 뿐이지 별로 문제가 없대 말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탄력성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까지 확실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전에 이제 수요공부 끝내고, 시장도 끝내고, 경기변동까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